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뿌리 염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이롱펌을 할 거예요. 근데 기존에 보시면 거의 한 12레벨 정도의 염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퇴색도 되어 있고요. 근데 뿌리는 보시면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 10.0은 49g에다가 산화제는 60g 해가지고 100으로 해서 지금부터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저는 멋내기를 할 건데 두피에 그냥 바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염색을 하다 보면 30분을 두는데 30분까지 둘 이유는 없고요. 그냥 제가 원하는 색상이 나왔으면 그냥 샴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도포하고 10분 간격으로 계속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분 경과했어요. 그런데 한 10분만 더 있을게요. 2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그러니까 토탈 타임이 20분이에요. 20분 후에 샴푸하고 파마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 그 20분 자연 타임 하고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 깨끗이 하고 나왔어요. 하고 나왔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깔끔하게 빠졌죠. 자, 우리 올렌시아의 10.0이에요. 10.0에다가 산화제 6%를 1.5배로 했어요. 여기 보시면 1대 1.5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분 방치했는데 뿌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쫙 빠졌습니다. 네,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피카에 또 아이롱펌 염색 뿌염을 했고요. 아쿠아프루틴 A로 또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샴푸를 깨끗이 하고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피카의 C라인의 C2를 가지고 열펌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롱 할게요. 자, 이렇게 모발이 저는 전처리 없이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곧바로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를 할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제가 자, 지금부터 우리 환원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로드를 감아놨는데 한번 풀어볼게요. C2로 했어요. 네. 잘 나왔죠?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아이롱에 있어서 조금 더 환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모질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 C1으로 할 거예요. 손상이 굉장히 많은데 C1으로 할 거예요. C1에다가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 판을 잡으신 다음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또 C1을 한번 이렇게 가볍게 도포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모발을 이렇게 빗 끝으로 이렇게 해서 살포시 걷어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와우, 머리가 굉장히 통통해지면서 윤기가 막 쫙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담수해서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원장님 보이시나요? 이렇게 윤기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나는 게, 네. 원장님 느낌이, 머릿결 느낌이 어떠세요? 통통해지고 있어요. 그죠? 결도, 빗질도 잘 되고 있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군 다음에, 우리 피카의 장점이죠. 리페어 크리닉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네. 손상의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네,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번엔 휠을 도포했어요. 휠을 도포하고, 네. 수분 단백질을 보강을 해줬겠죠. 네. 네, 3번 마스크입니다. 3번 저희 마스크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또 똑같아요.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를 하시고, 나머지 가지고 위에까지 도포하겠습니다. 예,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피카의 리페어 크림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복부 개념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원장님. 또 느낌이 또 틀려지죠? 아, 네. 어때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윤기도 많이. 윤기도 많이 나서. 그죠? 네. 엄청나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우리 4번. 우리 오일은 원장이 한 두 펌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흔들어주세요. 네, 케라틴, 케라틴 우리 오일은 네, 이렇게 흔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해서 자 똑같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와우 윤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그죠? 네. 원장님 클리닉으로도 괜찮겠죠? 네, 클리닉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유, 이번에 이렇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특강을 못 해드렸는데 이 열정 무섭죠? 원데이 교육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한 후에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트리플 연화를 했죠. 그래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자 한번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피카의 물구나무서기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자 보시면 어때요? 잘 쓰죠? 네, 잘 쓰네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할게요. 수분 조절하시고요. 그대로 와인딩 하시면 되는데 자, 13mm로 가지고 피카의 그 유명한 더블로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볼게요. 13mm입니다. 13mm로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어때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런데 16mm 피카는 더블로 뿌리 살리기예요. 굉장히 가볍거든요. 길죠? 네, 그대로 이 판넬 들어서 그냥 그 판넬 아까 13mm로 했던 그 부분에 그대로 넣으셔서 자 45도 그 다음에 90도 이 상태에서 쭉 이따 쭉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예쁘죠? 네, 뿌리 두상 각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뿌리가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엔 두상이 굉장히 작으세요. 그래서 네이프 부분 이 부분은 그냥 한 판넬로 잡아서 할게요. 원래 두 판넬로 나눠야 되는데 네, 한 판넬로 잡아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9mm로 처음에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자 여기서 수분 건조하시고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수분이 한 뜸 정도만 건조하고 나면 이렇게 네 와인딩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덮개 아이롱 네 굉장히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시고요. 자 손잡이를 한번 돌려볼게요. 반바퀴씩만 돌려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돌돌돌 두 바퀴 하시고 다려주시고 또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예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연예인 덮개가 있으니까 컬을 얼마든지 네 세 바퀴 네 바퀴 예 충분하게 돌려줄 수 있겠죠.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빨리 건조되게 이렇게 펼쳐주시고 얘는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22mm예요.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22mm를 가지고 제가 한번 마무리 들어갈게요. 이렇게 끝까지 하신 다음에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수분이 좀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잘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확 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뜸을 주면서, 예, 기다리면서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는 걸 보시면서 춤 이렇게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싹 들어가면, 자, 이번에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로 꼭 집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또 한번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또 다려주고. 자, 이렇게 다리면서 수분이 건조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기 때문에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면서 깔끔한 웨이브가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그 수분이 빨리 건조가 되도록,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내 손으로. 아이롱이 기니까, 네, 되게 편해요. 얘는 또 돌려주시면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만 펼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제 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건조가 된 거예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고,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자, 좌측이에요.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한 뜸만 날아가면 돼요.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만 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천천히 올라오는 거 보면서, 네, 속도 조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네. 천천히. 자,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자, 손잡이를 봐주세요. 이렇게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를 봐주세요.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반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이렇게 싹 다려주세요. 또 잡으시고, 반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기니까 이렇게 빠지죠? 그래도 괜찮아요. 잘 나와요. 자, 자, 이렇게 하시면서 펼치면서 수분이 건조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수분이 건조가 돼야 머리가 탄력 있게 잘 나와요. 이렇게 펼쳐주셨다가, 자, 이제 이렇게 막 놀아요. 그러면 건조가 된 거거든요. 그때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세 번째 판넬. 자, 22mm예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자, 어때요? 이 부분이 윤기가 많이 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툭툭툭 하고 튀어 올라오죠? 그럼 이때부터 원장님들이 빨리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 천천히, 네, 같이 속도를, 그러니까 이 수분이 건조되는, 모발에 수분이 건조되는 날아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이렇게 뜸을 들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디스커넥션이라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 천천히 2초씩. 이렇게
그래서 글러브 안으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모발 끝이 글러브 안에 싹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뜸 들여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전 여기까지만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싹 다려주세요. 인기 많이 올라오죠? 여기도 또 싹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또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한 번 또 다릴까요? 자, 다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는 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빠지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잘 놀죠? 그러면 수분이 완전 건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 내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 자, 좌측의 세 번째 판넬도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끝까지 건조해 주시고요. 딱 놓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여주세요. 이렇게. 네, 한 뜸 정도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천천히 하면 이렇게 빗하고 아이롱 사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뜸을 들이면서 천천히 이렇게 뜸을 들여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 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끝 안에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상태에서 이 손을 이렇게 반바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윤기 많이 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그 다음에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또 돌돌돌. 어떻게요? 이제부터는 자, 아이롱 안에 있는 수분들이 빨리 건조되도록, 그래야 모발이 손상이 없으면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분이 남아 있으면 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롱을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여기서 빨리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펼쳐 주세요. 네, 이렇게 되게 빠르죠. 네, 자, 와인딩 굉장히 빠르면서 쉬워요. 네, 자,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했어요. 자, 보시면 어때요? 되게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또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어때요? 예쁘죠? 아름답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피카의 C라인 결계선으로 아이롱펌 19mm하고 22mm로 완성했습니다.